오늘도 역시나 주요 인사의 발언과 함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. 오늘 미국에서는 1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. 앞서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6.4%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. 백신과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밤에 나오는 지표들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오늘 역시나 미국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. 예, 최근 이 주요 인사들이 이 노동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코멘트들을 내놓았는데 이 지표도 역시나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닛 옐런의 미국 재무장관의 하원 증언이 있습니다. 앞서서 제닛 옐런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출렁인 바 있는데요. 역시나 오늘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또 간밤에 미국의 소비주들이 일제히 좋은 실적을 내놓았는데 오늘 미국의 대표적인 이 소비주 베스트바이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. 베스트바이는 지난 분기에 매출 성장 둔화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는데 오늘 어떤 실적 내놓을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. 네,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한국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. 일단 금리는 동결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 증권사 측에서는 이주열 총재의 메시지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.